유인아 삼촌 왔다. 방송 들으려고 퇴근하고 마셨는데 아이고 잘했어요. 제가 원래는 돈해를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방송 봐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전문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돈해를 굳이 유도하고 싶지 않다. 소통하려고 힐링하려고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도 딸린 식구가 생기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편집자를 공개적으로 구하기 시작한 거. 식구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인드를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마인드가 살짝 바뀌었어요. 이제 싸장님 됐다고 싸장님. 감사합니다. 어머나 현아님께서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 10만원에 대한 후원이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가 상차림비를 잠깐 틀어드리면 리액션 해주세요 라는 말이 없으면은 이렇게 해드리고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노래를 안 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거 후원 너무 감사한데 리액션으로 랜덤 노래 해드려야 되나요? 괜찮으시겠어요? 현아님? 괜찮다고? 그러면 나 뭐 해야 되냐? 나 뭐 해야 되냐? 화면 조정. 자, 최선을 다해서 노래 해봤습니다. 우! 저도 방송은 처음이라 상차림비 처음 봐요 하셨는데, 저희 상차림비는요, 원래 이제 저희 방송에서 돈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근데 뭐 리액션 해달라는 말 없이 돈에만 하시면은 오마카세로 리액션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상차림비를 지난번에 만들었어요. 아, 야스 5만원 뭐야 하셨는데, 원래 유잉어 방송 메인이 X였어요. 유잉어 X. 이거였어요. 쓰 이거였어요. 그 원래 이거였기 때문에 랜덤 X를 해드린 거고 한 번도 지금까지 요청하신 적은 없어요. 미치엔 하셨는데 원래 유잉어 그 메인이 이거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 방밍아웃 당하면서 도저히 내가 양심상 X를 메인으로 걸어놓는 미친년이 딸내미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로 바꿔놨어요. 화면 조정. 열심히 불러보았습니다. 아, 현아님! 현아님, 2,000원 애교, 2,000원 애교, 2만원 애교 10개. 야, 나 이제 마작방송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방금 뱉은 말이 있어서, 나도 편집자 먹여야 되지 않겠니? 애교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런 거 안 하는데, 애교 글 모음 이거 읽어드릴게요. 귀요미는 나양, 예쁜이도 나양, 여친이도 나양.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죠요. 있잖아, 내가 오빠를 많이 많이 좋아해. 왜 이렇게 카톡을 늦게 보내? 잉어 쪽장에 나 좋아해? 나는 오빠 사랑해. 나 삐졌죠. 기분 풀어줘. 잉어 쪽장에 손잡고 걷고 싶어요. 팔짱도 끼고 싶고 같이 포옹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섹스도 하고 싶어. 어라라 유잉어. 야 현타와 이제 그만하자. 이거 하고 나면 비흡연자도 방송 끄고 줄담배 피우겠다 하셨고요. 왜 열심히 했잖아. 겁나 열심히 했는데 왜. 애교 모음집 글까지 보면서 따라 읽었는데 이거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건 좀 아닌데. 애교 후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편집자 맛있는 거 먹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현아님께서 5만원 예쁜 힐 목소리로 힐링받고 가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이것도 5만원 리액션 하고 가야 되잖아. 5만원은 야스 외치기인데? 해도 돼? 야 이거를 우리가 정해놓긴 했는데 허락은 바꿔야 될 것 같아. 신분은 없거든요? 안 된대요. 그러면 예쁘고 좋은 말로 마무리할게요. 오늘 되게 밤이, 내일부터 서울은 비가 온대요. 비 온다고 우울해하지 말고 차나 우산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잔잔하게 힐링할 수 있는 소리,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용돈 감사합니다. 우리 편집자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마작 고할 건데, 네 이제 마작 시작할 거고요. 자 마작 가볼까요?